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배경화면은 가을 하늘입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그죠? 좋은 배경하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고민은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이 고민이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주식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있어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인데, 글쎄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 세 가지 우려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 그냥 들고 가도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은 이제 제 생각에는 추석 연휴에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밴드는 그대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요. 자, 악재가 몇 가지 있는데, 이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테이퍼링 우려는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도 다시 한번 테이퍼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테이퍼링 불확실성은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되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세 가지 이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견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최근 규제 우려 때문에 인터넷 업종이 급락했지만 경제적 해자를 해치는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중장기 선호를 유지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주말 동안에 급락했어요. 한3% 정도 하락했습니다. 3%면 급락했다고 해야죠. 3%면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인앱 결제 관련한 판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근데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과연 이게 애플한테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규제는 저는 이제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받는 규제는 딱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다가 규제 너 이거 좀더 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하고 iOS 요 생태계 있잖아요. 이 생태계를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제한적. 네,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장터에다가 자리세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것이 새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구조고요.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에다가 직접 뭐 앱을 개발해가지고 올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애플도 야나 여기 지금 좋은 장터야 이거 니네들이 아무나 와서 지금 장사하게 내줄 수 없어 대신에 내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뭐 여기 안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대가로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나 명목으로 이렇게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는 사람은 억울하죠. 와, 이렇게 많이 떼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애플에 그게 없었다면 장사를 과연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30%가 적당하냐. 아니, 딴 데서 결제할 수도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장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뭐, 구글이나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헤게모니가 쉽게 훼손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올 텐데, 뉴스를 보고 이게 이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저는, 물론 빅테크에 비해서 약하지만, 규제가 해칠 수 없는 그런 펀더멘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이게 이제 부채 한도 이슈인데요. 저희 팀의 이제 한승한, 저희 RA로 있는 한승한 주임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역사를 보면은 1939년부터 부채 한도의 상한선을 결정하고 이게 보니까 98차례나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22.3조로 해가지고 유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부채는 28.4조, 22.3조하고의 차이는 약 6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아니죠, 이 정도죠, 이 정도. 지금 28조니까 22 빼기 28 하면은 6조 달러만큼이 지금 뭔가 초과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로 새로운 부채를 늘릴 수 없, 한도 초과 때문에 부채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현금이 지금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그 현금 계정인 TGA 잔고가 2019년 8월과 같은 1,33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내려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이 말인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부채 한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어요. 이거 좀 키워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이렇게 많이 쟁여놓고 부채 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짓 하지 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현금은 그전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어.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고 위기 의식을 느꼈으니까 1.8조 달러.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현금은 이 정도, 0.13달러였는데 1.8조 달러 수준까지 늘려놨다가 최근에 많이 줄이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핵심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앵코가 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고, 뭐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 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뭐 상원과 하원이 뭐 싸우네, 뭐 반대하네, 야 니네 왜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니 맘대로 하고 막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상원에 계신 분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옐런이 얘기한 것도 이거 10월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왜냐면 10월 달에 우리 돈 떨어져 라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해결해야 된다. 아직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해결된다는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글로벌리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당장 뭐 해결이 안 된다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중요한 불확실성 중에 하나로 남아있을 거고요. 9월 달 중에는 아마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들이 구체화되겠죠. 이거는 구체화되면 저는 시장에는 호재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두 번째는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는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까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동차 판매가 최근에 네달 동안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죠. 가격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리는 이렇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래서 차를 만들 수가 없어. 차 생산이 안 됨. 그러다 보니까 차 가격이 인센티브가 뭐 줄어든다 해서 올라가고, 근데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한참 이슈가 돼서 막 파월조차도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역풍이 부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요걸 보고 안 사. 이게 핵심이에요. 안 사. 안 사. 안사 먹어. 안사 먹으면 안 사도 돼. 뭐 중고차 이렇게까지 올랐으면은. 근데 살라고 했는데 아예 안 사. 요거죠. 안 사. 안 사. 그러니까 가격이 진정되고 안정된다 이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요인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생산 쪽 얘기고,
네가 생산하고 기업 쪽에서 네가 그런 뭐 아쉬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산다니까 안 사. 돈도 뭐이 정도까지는 없어. 내가 지금 1,000만 원짜리 살려고 그랬는데 2,000만 원이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늘 똑같이 계속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CPI와 PPI의 차이. 그래서 PPI는 올라가도 CPI가 못 올라가면 의미가 없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연결고리로 가는 과정에서 안 되는 애들,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애들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보면, 요 가격이 그러니까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이건 이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격 때문에 수요가 진정된다라는 얘기니,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경제에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애틀랜타 연준에서 매번 얘네들이 지금 GDP가 얼마나 될것 같아요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지난달, 까지만 해도 6%대를 예상했던 게 이게 이렇게 낮아져서 3%대까지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연준에서는 추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중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ESG 우려 때문에, ESG 때문에 인플레이션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 정책이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생산을 못 하니까. 근데 실제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새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석탄을 생산을 안 하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구간에서도 사람들이 마차를 생산을 안 하니까 마차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블랙락의 CEO도 래리 핑크도 기후 정책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무슨 인플레이션이죠? 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요거. PPI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연구 결과 이제 이 논문을 보니까요. 이 논문에 보면은 실제로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로 각 국가별로 캐나다 그리고 유럽 15개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 탄소세를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탄소세 도입한 나라들이 CPI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CPI.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낫잖아요. 오히려 더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을 줬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지출이 감소했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그러니까 PPI가 아니고 CPI고, 생산자 니네들 생각이고 니네들 사정이지 내가 돈 없으면 안 써.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좋냐, 그래서 경기 상황,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이거는 EM 그 ETF, 우리나라 ETF 중에서 설정액을 보면은 설정액이라는 것은 ETF에 돈이, 새로운 돈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거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19년 6월부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때요, 이때. 이때가 딱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이요. 20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뻥 뛰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던 돈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참 좋은 현상은 아니죠.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조금 애매합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던 게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멈추긴 한것 같아요. 멈추긴 한것 같고,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매수 진통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뭐냐면요. EM Proxy라고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EM, 그러니까 신흥국을
자금을 추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블룸버그에서 체크하는 지표를 통해서 이게 되면은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얘네들은 이 차이만큼인데요. 이 차이만큼 변화가 큰 차이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신흥국에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만 빠졌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뭐 이것 때문이냐 저것 때문이냐 말을 해도 그거는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파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재미없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신흥국 중에서 인도 그리고 중국 마저도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요새 이제 중국도 좋고 인도도 좋아요. 중국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연초 주가를 다 회복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꽤 많이 오른 편이에요. 이게 보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도 지금 최근에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주가가 뭐 급락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신흥국이 안 좋은 건 아니다. 혹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돈을 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그냥 박스권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윤 연구원이 자료를 정리했고 삽질을 통해서 실제로 추석 전에 한 달 수익률하고 추석 후 한 달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의 전후로 봤을 때는 이제 보면 2015년부터 보면 2015년에 일주일 전에는 2.7% 빠졌다가 2.5% 올랐다는 거예요. 16년에는 3.3% 빠졌다가 2.7% 올랐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빠졌던 게 그 이후로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17년에도 추석 후 일주일이 훨씬 더 주가가 좋았고 20년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서 그런 시점에서 매물도 많이 나오고 주가도 하락했고 때마침 뭐 규제로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 과거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반드시 이제 과거가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가는 대체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예외가 있었죠. 의미 있게 이렇게 빠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2008년 이건 금융위기 있었을 때니까 그 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때 이제 추석이 있다면 추석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보면 기억 속에 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는 주식을 들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날 수도 모르는 거니까.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게 또 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려가 있지만 주식을 들고 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제가 돈을 확실하게 잃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잃을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야 더 가자 더 간다 막 계속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와 다 망했어 더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돈을 잃기 쉬운 방법이 없어요.
이때 이제 주식 사가지고 이때 파는 거죠. 정말 이 박스권 장세에서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한다면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빠진다고 할 때, 그래?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른다고 할 때, 아니야, 이렇게까지 오를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벌기에 좋은 방법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여러 가지 우려들, 미국 정부 부채 한도,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 수급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고 나서 이제 투자하기는 늦고요.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을 때 용기를 내시는 것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몇 가지 이슈들 먼저 좀 정리해 보면 국무부에서 일본에 지금 가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담을 합니다. 지금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회의를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는 것 같고요. 월요일까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왕이 장관이 방한합니다. 공교롭게도 직후에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와서 무슨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베트남 가서 한 얘기를 보니까 어우 뭐 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이폰 13이 공개되는데 이게 뭐뭐13 하드웨어가 뭐 크게 뭐 세상을 바꿀 만큼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관련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라고 제 일정을 넣어드렸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높은 수준이 유지되겠지만 우려 자체는 지금 피크아웃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중 외교 장관 회담도 하고, 아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가네요. 최초의 순수 민간 우주 탐사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 심리 옵션 만기. 이제 옵션 만기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정말 바쁜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지난주에 썼던 이제 수소 관련돼서 세미나도 많고, 그리고 추석 연휴 때 아마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영상들을 뭐 점심시간, 뭐 오후시간 이렇게 짬을 내 가지고 계속 이제 촬영할 계획인데, 특히나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만나 뵈야 되는 분들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조천호 교수님이라고 기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시죠, 교수님인데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포맥스에서 여의도 스타들을 통해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강창희 그 대표님도 있죠. 우리 3프로TV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 이분도 책을 내셔서 제가 이제 이효석의 북 카페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도 만나게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고, 그리고 또 누굴 만나더라? 아, 또 이제 김 작가님. 김 작가님도 책을 내셔서, 저는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김 작가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 걸로, 이효석 아카데미를 김 작가 사무실에서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박세익 전무님도 만나요. 박세익 전무님도 화요일 날. 아, 이번 주에 진짜 바쁘겠네요. 정신없이 바쁘겠네. 주말 동안,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아마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착착. 네.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계속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하늘 한번 다시 보시고요. 즐거운 한주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뭐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뭐 어려움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건전하게 좀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 전에 막 주식을 팔고 막 난리 날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조금 용기를 내시면 좋을 거, 조금만 용기를 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